오늘은 여러분들 대구 서문시장 와봤습니다. 또 겨울이라 또 호떡이 또 되게 저 화재는 많이 복원이 돼서 그래도 되게 정상적으로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이네요. 오, 이 대나무 뭐지? 이거 안마할때 쓰는 건가? 공화제 쓰는 물건인가? 와, 고양이 어마어마한데? 돈 팬티, 아 오랜만에 보네. 야, 저기는 1억짜리 소파도 있다. 여기는 국수랑 먹거리 애들인데 칼국수, 잔치국수.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대구 경북 지역 이쪽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밀가루 소비량이 제일 많대요. 그래가지고 칼국수나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또 갈치가 또 상대천 왕떡볶이. 어, 닭이다. 닭 고안도 있고. 이거 어떻게 팔아요? 12,000원이고요. 1,500원 가격에 만원. 아, 여러분들 원래 저 여기 지나갈까 하다가 사장님이 지나가는데 잡사오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들렸습니다. 이거 하나. 아, 맛있다. 촉촉해가지고. 전사람입니다. 늦어보세요, 전사람이. 드시게 보세요, 전사람입니다. 전사람, 맛보지 마세요. 어, 아니, 팥. 삼각만두라는 겁니다. 대구에서 네. 삼각만두. 삼각만두 골목이 좀 있네요. 조그맣게 이쪽에. 이거 어떻게 파나요? 여기서 2,000원이요? 네, 저 2,000원치 주세요. 대구 오시면 이거 꼭 드시고 가셔야 된답니다. 아, 방부제가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매운 고추 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양파 하나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된다고 하네요. 아, 이거 뭐 스페셜하다, 아, 특별하다 그런 거 없고 그냥 바로 현장에서 바로 먹는 이 느낌, 맛. 이게 좀 제 맛이에요. 간장에다가. 간장이랑 좀 청양고추랑 양파랑 꼭 같이 드셔야겠네요. 이것만 드시면 좀 자칫 좀 심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에 보시면 딱 당면만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 떡볶이 같은 거 포장해 가셔가지고 떡볶이 같은 거 같이 드시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자, 한 입 더. 는 재현이 분씨 칼국수하고 찹쌀수제비하고 한번 먹어볼 거예요. 자, 반찬은 깍두기 그리고 고추. 아, 이건 뭐 그냥 고추하고 뭐 장만 있어도 맛있겠네. 깍두기하고. 자, 일단 칼국수가 나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양념장이 있고.
금액은 4,000원. 어, 어 많이 넘었네. 어. 짜나 보다. 많이 넘어요. 아니 그냥 신고면 되나. 아, 오 그리고 이게 그 찹쌀 수제비인데, 야 이거 미역에다가 찹쌀 3알 첨해가지고, 오, 어 들깨향이 쫙 퍼지는 게 뭐 북어로 추정되는 생선도 들어가 있고, 야 이건 맛이 없을 수 없겠다. 이거는 기가 막히겠네. 예. 감사합니다. 어. 잘 까봐서. 어. 아. 국물도 안 주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어, 고추. 되게 연해요, 고추가. 오이고추 같은데, 오이고추 다 크기 뭐 전에 약간 좀 딴 것처럼. 칼국수는 멸치 육수 그 느낌에 고소하면서, 아, 또 시원하면서, 어. 자, 이번엔 찹쌀 수제비. 와. 와. 이건 해장용 느낌인데, 진짜? 오. 알 자체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찹쌀 알이 들어올 때는 익숙해요. 우리가 팥죽 먹을 때 이 팥죽에 알 넣어가지고 좀 익혀가지고 먹잖아요. 맨 처음에 들어오는 그 회의 느낌이 익숙한데, 들깨 향이랑 이 해조류가 같이 딱 들어오는 이 향, 여기서 확실히 완전 다른 느낌이 딱 들면서, 어, 저는 이 음식 굉장히 매력적인 음식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먹었던 음식 중에 이것과 비슷한 느낌의 음식이 없어요, 진짜. 아, 국물도 좀 걸쭉한 게, 아, 이거로 좀 해장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먹어본 적은 없지만 제가 들어본 음식 이름이 하나 있어요. 들깨미역국. 약간 그런 느낌과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들깨미역국을 제가 사실 안 먹어봐서. 그 느낌과 좀 비슷한 그 음식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봅니다.
치즈처럼 쭉쭉 늘어나네. 아, 맛있게 한번 오늘 서문시장 와서 잘 먹어봤습니다. 뭐 삼각만두 그리고 칼국수 그리고 이 찹쌀수제비까지 좀 맛있게 정말 잘 먹어봤고요. 여러분 혹시 진짜 그 지역 놀러 가셨을 때 그나마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 내가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수를 이용하기 그리고 이렇게 재래시장 한 번씩 와가지고 먹거리 같은 거 이거 좀 즐기고 가시는 거 저는 요걸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재미도 있고 또 와서 이제 배고픔 달랠 겸 이렇게 좀 사람 냄새 나는 이렇게 노상에서 좀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가시고 하시는 거 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구 오시면 서문시장 저 많이 놀러와 주시고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